자, 그러면 저는 아이를 언제 낳았을까요? 저는 아이를 낳은 지가 아주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요. 저는 아이가 지금 대학 1학년인데 하물며 저에게도 여자라는 걸 지금 지키고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네. 왜냐하면 한 번 시작된 여자는 중간에 성이 바뀌지가 않는데 우리는 나도 모르는 새 아줌마로 살고 있다는 거.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여자를 끝까지 놓지 않으신 분들은 그 마지막 날까지 엣지 있게 가시더라고요. 자, 그런 분들에게 오늘 석류를 저희가 소개할 거고 이 석류의 가장 대표적인 성분 딱 이야기하게 되면 난 알아. 식물성 에스트로겐. 아. 기억하시죠? 네. 빠져나가면 그냥 이게 온 몸에서 전반적으로 나 나가버렸어 라고 표현이 되더라고요. 그렇죠. 이게 그런데 고객님 나이가 들면서 당연하게 오는 결과거든요. 그렇다면 이걸 그대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뭔가 이제 내가 채워 넣어야 되는데 그럴 때 좋은 게 바로 석류. 근데 석류라고 다 똑같지 않습니다. 빨강 석류는요. 네. 그 우리 여자에게 우리 여자가 원하는 걸 꼭꼭꼭꼭 뽑아서 담아드렸어요. 근데 여자에게 가장 행복한 날을 왜 아이를 낳은 날이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셨죠? 근데 네. 이제 바뀌었어요. 네. 이제는 내 돈 가지고 내가 나가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즐거움. 이게 결혼 1년 차냐, 10년 차냐, 20년 차냐 요거에 따라 다 달라지잖아요. 네. 이제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드리겠습니다. 오늘 마음껏 쓰세요. 성류로. 자, 그런데 여자를 지키는 가장 기본을 저희가 말할 때 많은 것들을 얘기하지만 그중에 딱 하나를 집자라면 석류 속에 있는 걸 저희가 발견을 해줘야 되거든요. 그 석류 안에 있는 식물성 에스트로겐. 얘가 있고 없고가 그렇게 틀려요.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쓰시고 아는 분들 사이에서 먼저 시작을 하시고 잘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요즘 최근 들어서 너무나 또 많이 주목을 받는 게 뭐냐면 엘라그산. 이건 석류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항산화 물질이 바로 엘라그산이에요. 그렇죠. 그런데 석류가 좋다고 아무 석류에나 그렇게 들어있는 게 아니더라고요. 빨강 석류가 특별할 수밖에 없는 건 특허받은 그 제조 방법으로요. 네. 여러 단계, 무려 30단계의 공정을 통해서 뽑고 뽑아서 담아드렸어요. 그래서 다르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석류 과육 100%입니다. 100%임에도 불구하고 특허받은 제조기술이 있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이제 내가 내 몸 생각하고 나를 뭔가 채우기 위해서 드신다고 하신다면 네. 이런 걸 다 따져보셔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지난 방송 때 한동안 여러분을 웃겼던 건 기억나시죠? 냉장고 사건. 정말 예전에 냉장고 열어서 생각이 안 나면 이제 과감하게 문을 꽝 닫았는데 네. 요즘에 제가 냉장고 싸운다고 얘기했죠? 끝까지 열고 뭐였더라? 분명히 내가 뭐 열려고 생각했지? 요걸 냉장고랑 계속 싸워서 여기서 지면 안 돼. 그래서 이제는 냉장고와 싸움이 이겨요. 네. 자, 오늘 제가 석류 보여드립니다. 일반적인 여러분이 그냥 어디 레스토랑이나 어디 가서 시켜먹는 사우나가 시켜먹는 그런 석류가 똑같다고 아니죠. 생각하시면 저 완전 서운하고요. 찐해라. 그 어떤 것도 다른 걸 더하지 않았고요. 석류가 갖고 있는 그대로를 다 먹을 것 다. 그러나 이건 우리가 그냥 뭐 즙을 짰다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이게 기술로 나온 거라는 거. 그렇죠. 그것이 중요하죠. 근데 저 찰랑찰랑한 저 석류를 내 몸을 채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와. 요것이 식물성 에스트로겐이군요. 네. 요것이 엘라그산인가 봐요. 그렇죠. 그래서 네. 고객님 오늘 정말 잘 들어오셨습니다. 잘 가져가시는 거예요. 오늘 만나시는 이 빨강 석류 같은 경우는 그냥 저희 홈앤쇼핑에서만 판매가 되는 게 아니에요. 면세점에서도 똑같이 볼 수 있습니다. 면세점 입점 동일 상품으로 오늘 함께 하시는 거고 판매 1등하고 있는 그 석류예요.